2022 K3리그 4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오늘은 김의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릉이 지금 안방에서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4경기마다 이렇게 포토타임을 가져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경기 앞서 양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황한준 골키퍼, 지병욱, 김민혁, 양기훈, 박선주, 김군일, 김보석, 차승현, 최시훈, 백승우, 엄승민입니다. 네, 강릉은 직전 경기와 비교했을 때 4명의 변화를 줬는데요. 특히 천안전에 선제골을 넣고 퇴장당했던 차승현 선수가 선발로 복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당진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인수 골키퍼, 김호준, 유청윤, 김영한, 신민용, 윤성한, 문기한, 정영웅, 안동민, 고석, 김원석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네, 당진은 직전 경기에 패했기 때문인지 6명이나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어김없이 있던 팀이고 양팀이 처음 만났는데 강릉은 지난 시즌 K3에서 조금 부침을 겪었고 네. 당진은 K4에서 승승장구하며 좋았죠. 자, 잘 빼줬습니다. 네, 옵사이드 아니고요. 고석 올려줍니다만 슈팅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볼이 와서 맞았죠. 네, 슛 하기에는 조금 애매했던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아봤고요. 정영우 왼발! 네, 조금 약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코너킥을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손을 뻗어봤는데 투지를 보여줬지만 당진의 코너킥으로 이어졌고요. 네, 당진 공격에 혀를 뚫는 좋은 중거리 슛이었어요. 자, 박선주는 왼쪽 길게 띄워줘봅니다. 네, 정확한 패스. 아주 좋은 패스였죠. 네, 길이 있어요. 잘 봤고요. 자, 그대로 때립니다. 하지만 굴절되면서 골라인 아웃. 그대로 슛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게 이제 또 전문용어로 팀킬이라고 하죠. 네. 최지훈 선수의 뒤통수에 맞으면서 그대로 네. 골라인 아웃. 이렇게 와도 어떻게든 방향을 골대 쪽으로 돌려놓으려고 네.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아, 터치 좋았고요. 네. 여기서 잘 밀어내니까 30 잡았는데. 야, 이게 회전인도 거의 걸리지 않았거든요. 조금의 지체. 마르세유 턴 지켜냈습니다. 맞췄고요. 야, 고속의 미친 돌파. 갑니까? 다시 골! 막아냅니다. 야, 이거는 고속 선수의 개인기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네. 네, 사실 초반에 조금 와당탕탕하면서 소유권을 잃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 이 수적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방심한 틈을 타서 네. 빠져 나왔고요. 야, 이 턴이 예술이었고요. 네, 버텨주면서 안으로 물고 들어갔습니다. 약간 찍었습니다. 가볍게 쳐줬고요. 네, 추가 시간 없이 이대로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4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전반전에는 득점 없이 0-0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당진시민축구단, 오른쪽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야, 차승현 좋아요. 슛 왼발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여기서 왼발로 결대로 차버렸는데 지금 본인은 반칙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야, 박선주 뒤를 한 차례 모아서 제대로 때려봤거든요. 네, 여기서 잘 빠져나왔고요. 패스가 다소 짧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슛 타이밍을 잘 빠져나왔어요. 백승우 돌파에 자신 있는 백승우 살려냈고요. 졌고요. 야, 안쪽 넣어줬습니다. 주니어! 골키퍼 막아냅니다. 야, 주니어 들어오자마자 위협적인 슈팅. 오늘 경기에서 뭔가 해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야, 이 공격 작업은 정말 좋았어요. 네, 다시 갑니다. 올려줬고요. 네, 깔끔한 커트예요. 네. 자, 다시 최시온 가볍게 차줍니다. 방금은 수비가 걷어낸다는 게 빗맞으면 자, 그 결과물을 향해서 조준하고 있습니다. 코너킥 먼쪽 봤습니다. 이게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야, 이게 살짝 삐껴가네요. 와. 네, 순간적으로 공이 뒤로 흐르면서 네, 어느 팀의 공도 아닌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렇죠. 네. 잘 붙여줬거든요. 네. 여기서 맞으면서 김보섭 선수의 다이빙 헤딩. 네.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띄워줬고 주니어! 네, 주니어를 봤는데 공이
주니어 선수보다 약간 뒤쪽으로 향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주니어 선수가 살짝 최선이 쏠리는 걸 또 활용해야 되고요. 네. 중원으로 왔습니다. 헤딩! 오! 높게 뜹니다. 다시 한번 양기훈이었는데. 야, 머리에 맞추는 데서 어렵게 어렵게 왼쪽으로 왔습니다. 네, 크로스 올라갈까요? 자, 돌려주는 선택 기회인데요. 기회인데요. 컵백!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다시 양기훈에게. 야, 오늘 양기훈 수비 집중력 대단하고요. 네, 그리고 역습 나옵니다. 기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네, 있습니다. 백승우. 백승우 오른쪽 크로다. 패스가 세기가 아. 네. 그리고 휘슬과 함께 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4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경기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올 시즌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이 만났거든요. 네. 네, 모두가 승점 3을 노리고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결국에는